자, 이제 77회입니다. 자, 라멘 구조죠. 자, 다음 같은 골조에서 자, 수평. 자, 이거는 뭐냐? A점의 수평 변이 및 B점의 처짐 각은 구해라. 자, 먼저 첫 번째 A점의 수평 변이부터 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제 하중에 의한 부재력은 먼저 발력부터 구해야 되죠. VA VB, VD죠. 이불에 더블 F가 VA는 이불에 더블 L 플러스 이불에 P, VD도 이불에 더블 L 플러스 이불에 P.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제. 자, 먼저 구간입니다. A에서 B 구간 또는 D에서 C 구간, MX는 제로입니다. 자, B에서 C 구간. 또는 C에서 B 구간. 이쪽은 양쪽으로 이렇게 X가 들어가죠. 따라서 MX는 2분의 WL 플러스 2분의 P C 방향 X 마이너스 2분의 WX의 지구. 이 식이 나옵니다. 자, 지금 수면에서 실제 하중에 대한 부재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위 하중에 의한 부재력입니다. 먼저 이 상태에서 A, B, C, D라고 하면 여기에 P가 1이다. 그럼 여기는 HD는 1이죠. 따라서 A, B 구간 D에서 C 구간은 그냥 가는 거잖아. 맞죠? X죠. M 1은 X. 또 B에서 C 구간 C에서 B 구간 M 1은 자 여기가 H면 P의 지구나 H 맞죠? 돌리죠? M1은 H가 됩니다. 단위 하중에 의한 부재력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A점의 수평 변이는 A는 EI분의 MX M1 DX는
EIPE 그 점이고요. 0에서 2분의 1까지. 2분의 W L X 플러스 2분의 P X 마이너스 2분의 W X의 제곱 H DX는 E I B E H 적분하면서 4분의 W L X의 제곱 플러스 4분의 P X의 제곱 마이너스 6분의 X W의 X의 3승 여기서 2분의 L 이걸 다 넣어서 계산하면 E I B의 H 10분의 더블 L 3승 플러스 8분의 P L 제곱 따라서 A점의 수평 면의는 이쪽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처짐 각입니다. 단위 하중의 부재량 즉 이상에서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B점이죠. M은 1점이요. 면 VA는 L분의 1이고요. VD는 L분의 1. 자, 1호 X, 1호 X. 1호 X, 1호 X라고 했을 때 단의 부재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표로 나눕시다. 구간 부재력 먼저 A에서 B, D에서 C는 M1은 0입니다. B에서 C는 M1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L분의 X, C에서 B는 M1은 L분의 X 이게 나오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따라서 B점에 처짐 각은 세타 B는 인테그랄 EI분의 MX M1 DX EIB 1 0에서 2분의 L 2분의 자 MX는 나오죠? WL X 플러스 2분의 P X 마이너스 2분의 W X의 제곱 1 마이너스 L분의 X dx 자 나왔죠 한 개? 0에서 2분의 또 플러스 EIB의 1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L 반대편 2분의 WLX 플러스 2분의 PX 마이너스 2분의 WX의 제곱 L분의 X dx
이 식을 풀면 이 IB의 1 풀면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L 2분의 WL X 플러스 2분의 P X 마이너스 2분의 W X의 제곱 DX 하나 나오고 더하기 아니다 이거는 다 같은 건데 는 맞죠 이게 다 더하면 이렇습니다 는 E, IB의 1, X 제곱, 4분의 P, X 제곱, 마이너스 6분의 W, X의 3승, 여기서 2분의 L는 8, E, IB분의 1, 3분의 WL 제곱, 아, 3승, 플러스 2분의 PL 제곱. 이거는 식이 반대. 자, 이번 시간에는 단위계산 수법에 의해서 A점의 수평 변이, B점의 차지입니다. 자, A점의 수평 변이를 할 때는 여기에 A점에다가 단위계산 중에 대한 부지를 이렇게 줬고요. B점의 처진 각은 B에다가 이런 식으로 줬을 때 A점의 수평변이 B점 나오죠. 세타 B.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77회 2022년 6월 3일 안병이었습니다. The best or not. 감사합니다.